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섬이란 곳을 아시나요? 오늘은 호주령인 크리스마스 섬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섬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섬은 이 호주에서 서북쪽, 호주 퍼스에서 북서쪽으로 한 2,600km 떨어져 있대요. 사실 인도네시아랑 더 가깝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남쪽으로 한 360km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호주령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훨씬 가까운 섬입니다. 호주의 자치령은 아니고요. 호주 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섬이죠. 아주 작은 섬이네요, 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2,072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섬이 이렇게 외딴 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는 인간의 손이 거의 닿지 않던 지역이어서요. 이제 이 섬에 고유한 그런 동식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섬이라고 합니다. 섬 넓이가 13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섬의 63% 정도의 면적이 전부 다 호주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대요. 워낙에 작은 섬이라서 뭐 여기 어떤 산업이 발전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도인데, 굳이 꼽자면 여기 인삼염이 많이 채광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무슨 레이더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가 뭔가요? 여기가 뭐 같으세요, 여러분? 군부대 같기도 하고, 과학기지 같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가 이민자, 난민자 수용소래요. 2011년에 호주 정부에서 세운 이민자, 난민자 수용소입니다. 거기가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이제 이민이나 난민 유입이 되게 많아서 계속 증축을 하고 그래서 2015년에는 2,7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고 비공식적으로 한 2,900명까지 수용하고 있다고요. 이제 시설 규모에 비해서 되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된 거죠. 네, 호주가 그렇게 난민들에게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가 수준이 좀 되게 열악하다고 합니다. 건물은 되게 신식으로 깔끔해 보이는데 되게 열악한 수준이어서 2015년 11월에는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대요. 여기가 호주의 난민 수용소인데 근데 사실상 호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호주의 난민 수용소지만 여기 크리스마스 섬은 호주에서 약 2,6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한다 해도 호주로 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호주는 땅도 넓고 그런데 굳이 이먼 데다가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정말 무슨 밀림 한가운데다 딱이 수용소를 지어놨어요. 유류 저장시설 같이 보이고요. 뭔가 좀 너무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섬이 크리스마스 섬으로 불려지게 된 계기는요. 이 섬이 1643년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대요. 1958년까지는 싱가포르령이었다가 1958년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양이 됐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섬이 발견된 해는 1643년이래요. 여기가 호주령이긴 하지만 인구 구성을 보면은 전체 인구 한 2천 몇명 중에 70%가 중국계고요. 유럽계가 20%, 말레이시아계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종교도 한 60%는 불교, 나머지 10%, 기독교, 이슬람교가 약10% 정도씩 되고요. 공용어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를 주로 쓰는 사람이 한35% 정도고요. 그다음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55% 정도. 뭐 전체 인구의 70%가 중국계니까요. 당연히 중국어 사용자가 많이 있겠죠. 여기 크리스마스 섬에 오시려면 호주 퍼스에서 일주일에 3번 정기편이 운항된다고 하고요. 여기가 무슨 광산인 것 같은데 인산염 광산이 이건가 보죠. 섬이 워낙 작아서 아마 여기가 그
유일한 산업인 인산염 광산인 것 같고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행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공항은 아닌 것 같고 작은 활주로가 하나 보이네요. 리조트 같은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해안이 엄청 멋있어 보이죠? 이 절벽 협곡 사이로 딱 신비로운 모습의 해안이 보이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멋있는 해안의 모습. 여기 크리스마스 섬은 뭐 사실 어떤 역사적인 유적지라든가 그런 관광지는 없고 뭐 관광지라고 나오는 곳이 대부분 이 해수욕장, 유명한 해변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워낙 이제 동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해변이 좀 관광지로 꼽히고 있고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하나 있긴 한데요. 그게 바로 홍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홍게는 아니고요. 이제 도둑게라고도 하고 야자집게라고도 한대요. 영어로 레드크랩, 홍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육지에서 살던 개들이 알을 낳으러 이제 숲에서 바다로 이동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어서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이제 뭐 생물학자들이라든가 방송 제작자들이라든가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관광객들이라면은 그것만 보러 가기엔 조금 약한 감이 있긴 하죠. 저도 옛날에 KBS 다큐에서였나? 그거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제 수억 마리의 개들이 막 이동하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고 장관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통행도 많이 제한이 된대요. 차들도 통행이 제한이 되고 개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개들이 잘 죽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울타리도 쳐놓고 뭐 도로를 건너는 다리도 만들어 놓고 했더라고요. 이 레드크랩이 이제 한쪽 집게발부터 다른 쪽 집게발까지 최대 폭은 한 1m 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육지에 사는 개가 있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전남 고흥 나로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해안도로를 막 달리는데 도로에 개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바다에 사는 애들이 그냥 좀 놀러 나온 건지 어떻게 보기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여기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혹시 같은 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육지개가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기도 광산이 하나 있네요. 인산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나 봅니다. 여기서 이 작은 섬에 그래도 광산이 몇 군데 있는 걸 보니까 주요 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해안을 따라 돌아봤는데 벌써 한 바퀴 다 돌았네요. 여기도 기름 저장하는 곳인가? 여기 광산에서 생산된 인삼염 광물을 뭐 컨베이어 벨트로 수송을 해서 배로 바로 선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네요. 여기 광산에서부터 아래 항구까지 컨베이어 벨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회석 광산도 이런 식으로 동해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활주로가 너무 작아서 공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크리스마스 섬의 공항이었네요. 아무튼 한 바퀴 둘러보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진짜 작은 섬이고요. 이 섬의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개들이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그 모습이다. 여기 도로에 K
개의 표시가 있는 게 아주 특이하네요. 아, 근데 진짜로 여기 뭐 개들 이동하는 거 말고는 볼 게 없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조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섬은요, 1950년대, 60년대에 영국과 미국의 핵실험지로도 쓰였다고 해요. 물론 이 섬 위에서 터뜨린 건 아니고요, 인근 바다에서 핵실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그 낙진으로 인해 오염된 물과 토양으로 인해서 좀 암 환자들이 많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령인 크리스마스 섬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